지금 온라인의 장점은 이게 기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거꾸로 교실을 한, 선생님들 거꾸로 교실, 난 그거 참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기록해서 내년에 또 써먹어야 돼. 네, 보자. 네. 됐죠? 이제 들어갑니다. 홍자영 선생님, 아직 선물 못 받으셨죠? 아직 두권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자, 요거는 제가 중학생들 그 하반 이름하여 이제 실력 그 학습 부진 학생들의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가 시각을 좋아한다는 거. 그다음에 신체 활동을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10분 활용하시면 ADHD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각과 신체, 그리고 촉각은 학습 부진 학생들이 이거 좋아합니다. 홍 선생님, 이건 무슨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요. 정답 맞추셨습니다. 드디어 맞추셔서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학년 담임이요. 오케이. 두께가 두 배다, 두 배. 1학년 담임. 네. 그래서 촉각, 신체, 시각, 이런 것들을 학습 부진 학생들한테 그런 학습을 시켜주셔야 애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게, 이 애들 이 색칠하는 거 보세요. 여기 똑같은 거북인데 얘하고 얘하고 어떤가요? 색이 느낌 다르죠. 다르죠? 근데 이런 거를 색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채팅창에 답 주실래요? 이책 선물 드릴게요. 선착순. 먼저 올리신 분께 제가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은정 선생님. 네, 김은정 선생님 당첨. 네, 이거 가져가세요. 아이, 개 탔다, 개 탔어. 이거가, 이거 COROLING예요. 근데 서양 교사들은 이 칼라링을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라링을 구글에서 이미지에서 선생님들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어떤 단어에다가 칼러링 이렇게 검색하면 없는 칼라링이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래서 구글에 가셔서 이미지를 누르고 영어 단어 플러스 칼라링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영어 단어,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컬러링이 거의 없어요. 영어 단어 뭐 래빗 컬러링 이미지 탭에서 한번 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파일 첨부해서. 그러면 제가 상품을 올리는 대로 상품을 드릴게요. 이 가면, 반가면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검색해서 구글 이미지에서 영어 단어 플러스 칼라링으로 해서 내려받으셔서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 책과 함께 이 반가면을 보내드립니다. ADHD 애들하고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애들한테 이걸 빌려주면 이거 써보고 싶어서 애들이 해요. ADHD 다루기 정말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마인드만 바꾸면 돼요. 자, 구글에서 여기서 갈까? 구글 가서 이미지 탭 누르고. 자, 그래서 교육과정에 있는 단어를 내일 당장 수업할 거뭐 있을까? 홍자영 선생님, 내일 수업할 거 뭐? 저는
알파벳 E 찾고 찾았는데요. 네.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못 올렸어요. 네. 어, 그 E 칼라링 그렇지. 아 알파벳. 네, 알파벳 애들. 영어 전담하세요? 아니요, 그래도 찾아봤어요. 가령 알파벳을 학습할 때도 이 하반 애들은 이걸로 학습을 해야 돼요. 친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애들한테 선생님이 에이 그럼 빨리 친한 사람 건빵 한 개 그러면 애들이 잘해도 안 잡니다 이러면. 자 채팅 올려주셨나요? 아직? 네, 자 검색해서 교실에다가 이런 거 교실에다가 애들 예쁘게 칠하게 해가지고 이거 교실에다가 암흑의 작품 이렇게 컬러링 작품 이렇게 해놔도 애들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공부 아 네 홍자영 선생님 일발을 올리셨어요. 네. 네 이거 다섯 개 사왔어요. 다 드릴 테니까 하나씩 올리세요. 이거 다이소에서 천 원이에요. 근데 애들이 재밌어 하니까. 네. 이건 무궁무진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거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과제를 이런 걸로 주시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 검색해서 올려라. 그러면 대면 수업하는 날 보리건빵 준다. 선생님들 보리건빵이 마트에서 세 봉 묶어서 얼마인지 아세요? 마트에. 천 원이에요. 천 원. 보리건빵. 어떤 애가 그러더래요. 우리 집 개 사료보다도 더 싼데요. 천 원이라고. 저는 보리건빵을 애들 먹였어요. 그러면 치열 교정하는 애 이외에는 다 먹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컬러링 그랬던 또 많이 올리면 많이 개수 하나당 건빵 하나씩 준다 그러면 또 ADHD 애들은 그렇게 먹는 걸 밝혀. 막 검색해가지고 올리거든요. 좋습니다. 네, 요런 게 온라인 수업의 강점이다. 선생님이 바쁘시면 안 돼요. 애들이 바빠야지. 그래야 지네들도 와 이거 내가 올렸다 그 친구들한테서 이렇게 네?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자랑스러운 애들은 뻘짓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쁘시면 안 돼. 선생님은 기획만 하셔. 기획하셔서 애들한테 이런 거 검색해서 올려라. 그려서 올려라. 그리고 이거는요. 그림판에서 불러서 복사 이렇게 그림판에서 한 겁니다. 애들 색칠 안 해도 요 그림판에서 브러쉬로 톡 물감 떨어뜨리면 이게 바뀌거든요. 애들은 학습이 느린 아이들은 이런 과정에서 첫째 친밀감을 가져요. 내 인생의 거북이가 뭔데? 근데 거북이가 색칠하다 보면 왜 그렇잖아요.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서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였어요? 응? 네, 내가 물을 주었기 때문에 꽃이 예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색칠을 해가면서 호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네, 오케이. 팁 다음에. 색칠 공부 자기주도 학습 과제 내보세요. 네. 이게 저는 이래가지고 애들 자존감을 빵빵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반 애들이 실력 뭐 학습 부진 학생들이 이 스크래치 페이퍼 가지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영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애들이 이래. 어, 은혜 받을 소리를 애들이. 그죠? 얼마나 좋아? 어, 우리 왜 이렇게 수업 시간이 잘 가? 이런.
지루해 봐. 자는 거지 애들이. 테이프 스크래치 페이퍼는 이렇게 클 필요 없어요. 4등분 해다 4등분. 그래야 4등분. 이 자르는 것 그 다이소에 가면 재단기 있는데 그거 하나씩 갖고 계세요? 넣고 이렇게 자르는 거. 다이소에 재단기 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잘라지니까 그거 한 5천 원 주고 그 30cm짜리 꼭 초등 선생님들은 이거 있어야 돼. 스크래치 펄 잘라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래 가능한 이렇게 안경은 말씀드렸죠? 예, 거기 바람난 풍선 거기 가시면 이렇게 구입할 수 애들 좋아하는 거 보세요. 좋아 죽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애들 영어 문법을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했습니다. 들리셔요? 아, 저는 이거를 정말 말만한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배가 고픈가 봐. 저한테 와서 선생님 건빵 좀 주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래 줄 수 있지. 근데 공짜는 없다. 뭐 하나 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제 앞에서 이거를 음성 변조를 한 거야. 지네들이. 선생님 음성 변조해도 되죠? 자기들 목소리 나가는 건 쑥스럽다 이거지. 그러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거래요 이게.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투. 이거 4형식 3형식 보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이런데 중독성이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그러면 음성 변조 앱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세상에 없는 앱이 없어. 그래서 제가 찾았어. 근데 선생님들 이제 제 수업 날로 먹는다. 여기 효과 적용 음성 변환기. 효과 적용 음성 변환기라는 게 있어요. 채팅창 파창에도 올려주세요. 효과 적용.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효과 적용 음성 변환기인데 이걸 수업에 도입해 보세요. ADHD 문제 다 사라집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요거를 눌러. 이렇게 눌러서 요걸 누르고 녹음합니다. 문디 같은 먼디 돼지 같은 튜스데이 왠지데이 떨떠름 떨지데이 날아간다 프라이디 새털 같은 새털디 쨍하는 썬디 요일을 외는 방법인데 문디 같다 싫다 이거지 문디 같은 먼디 월요일 문디 같죠? 뒤지기 시간 안 가는 튜스데이 오늘은 왠지데이 떨떠름한 목요일 떨지데이 날아갈 것 같은 플라이디 날아간다 이거 플라이 새털 같은 새털디 쨍한 선 작사 잘했죠? 이게 제가 작사한 거예요. 자, 요걸 누릅니다. 화면 눌러 정지. 에이, 렉 걸렸네. 에이, 다시. 제가 요거를 애들한테 가르칠 때. 문디 같은 먼디 돼지 같은 튜즈데이 왠지데이 떨떠름 떨지데이 날아간다 프라이데이 새털 같은 새털데이 쨍한 썬디 이게 공짜 프로그램이라서 공짜네가 왜이래 야 내가 이걸 아 그거 문디 같은 먼디 돼지 같은 주세 왠지
이렇죠? 이거예요. 원지 같은 먼지, 돼지 같은 돼지, 왠지 왠지들 떨떠름떨떠름 날아간다 프라이데이, 사초 같은 사초들 쌀이나 쌀이나 썬데이. 이게 온라인 수업의 매력이라는 거죠. 애들한테 음악도 뭐 늘 진지할 필요 있어요? 애들한테 노래 불러서 적당한 거로 지네들 마음에 드는 거로 이렇게 음성 변조해서 올리라고 하는 거죠. 카톡으로 올리든. 그럼 이게 더 이상 공부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공부한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노는 거야. 시간도 잘 가고. 그러면 애들이 이 다람쥐 괜찮아요. 그럼 음성 변조도 되고 서로 이제 골라.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 뭐가 돼요? 놀이가 되는. 잘.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 지금 코로나를 이기려면 선생님이 바쁘면 안 돼. 그리고 애들이 아이고 35분 선생님도 설마 45분 수업하는 건 아니시죠? 그건 살인 행위예요. 30분하고 20분 쉬든 15분씩 쉬든 해야지 30분 이상은 무리입니다. 선생님들도 무리잖아 벌써. 그렇게 하셔서 좀 애들에게 안 들어오는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오면 재밌고 미치기 시간 잘 간다. 그런 수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변조. 뭐 저는 뭐 노래 매 시간 노래 하나는 반드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야 애들이 이제 또 한 가지 팁. 선생님들 유튜브 애들 중에 초등의 그 장래희망 10위 안에 하나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작년인가 뭐 유를 시작해 유튜버. 그러니까 애들이 자는 애들 중에 유튜버가 희망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님들이 밤에 몹시 바쁘셔. 그분들은 학교에 오면 주무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학교에 와서 잠을 안 자게 하는 방법은 걔한테 야, 너 재생 목록 만들어라 그런 거야. 응? 우리 반 애들 신청 음악 받아서 재생 목록 만들어. 그러면 아휴 세상에 니들이 나를 알아? 내가 유튜버거든. 이랬는데 몰랐는데 재생 목록 딱 만들어줘가지고 쉬는 시간이면 걔가 또 나와. 수업 짜투리 시간 아니면 학습지 할 때 그럴 때 얘야 네가 너는 유튜버니까 네가 1인 1역 유튜버 그러니까 학급의 재생 목록 틀어주라. 그러면 잘해도 안 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자기의 역할을 할 시간이야. 자, 우리가 요즘 애들도 피곤합니다. 더군다나 밤에 그 어머니들도 피곤하니까 애들 돌봄이 안 되는 애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이제 좀 학습 부진이 아니라 그것은 학습 스타일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교재 연구는 교사의 몫일까요? 아이들의 몫일까요? 저는 교재 연구는 선생님이 하면 안 된다. 왜? 선생님은 다 알잖아. 다 아는 선생님이 왜 교재 연구를 해? 누가 해야 돼? 아이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할 때 체험을 통해서 애들이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제 오늘 괜찮았어요? 네. 얼떨결에 신청하신 거지. 여기 이제 카톡 아이디 ICTSONG인데 내일부터 AS를 이걸로 오늘 강의한 거 기록도 제가 드릴게요. 녹화한 거 기록해서 드릴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 주변의 선생님들한테도 아 이렇게 날로 먹는 방법이 있었다.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좀 좋겠습니다. ICTSONG로 저한테 강의 소감문 한 줄, 딱딱 한 줄이면 돼요. 한 줄.